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탱이가 김승훈이에요. 제가 편의점에서 좀 몇 가지 먹을 걸 살펴보다가 바로 이거 쫄병스낵 안성탕면 맛이 그 나와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여기 이제 요 토핑 보면서 생각이 든 게 그럼 과연 이 쫄병스낵을 물에다가 끓여 먹으면 과연 이 안성탕면 맛이 날 것인가, 이거를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두 말할 것 없이 지금 바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어요. 네, 이 쫄병 안성탕면 쫄병스낵 이거를 넣을 때는요, 여기는 이게 그 스프가 이미 버무려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슉 넣는데 다 넣으면, 근데 이제 여기 중량이 85g만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좀 라면 하나 끓일 때 500ml를 넣잖아요.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저는 봉지 안성탕면도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꼭 꺼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이게 다 눌어붙어. 네, 봉지라면도 파송송 계란탁 한 다음에 자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어요. 그러면 자 우선은 그 일반 라면 끓인 거 이렇게 그냥 일반 끓이는 방식으로 뭐 달걀도 넣고 파도 넣고 뭐 그렇게 해서 끓였어요. 면하고 국물 딱 이 느낌이라는 거 하겠고요. 자 그리고요 쫄병스낵 끓인 거 한번 먹어볼게요. 뭐지? 이게 단맛이 왜 나는 거지? 이게 과자라서 단맛을 집어넣은 건가요? 그러니까 원래 그 안성탕면에서 나는 그 원래 보통 그 스프 향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그 향은 나요. 나는데 이게 국물이 지금 다 졸여져서 그런 건데 뭔가 지금 그 다 졸여진 국물에 그 밥 먹는 느낌이고, 근데 이제 그냥 안성탕면 국물에 비해서는 조금 단맛이 나요. 예, 쫄병스낵이 아무래도 그 과자라는 라면 과자인 만큼 조금 일반적인 그 끓이는 면에 비해서 약간 단맛을 좀 더 집어넣지 않았나 싶네요. 근데 좀 맛은 있어요. 맛은 있고요. 자, 이것도 한번 다시. 와, 느낌 비슷해. 다만 이제 그 구수하고 그 얼큰한 향에서 이제 조금 과자의 단맛이 있어서 이거의 단맛이 있어서 좀 약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. 자 그러면 마저 먹어볼게요. 이 스프류를 보면요 그 이제 뭐 원래 안성탕면에는 볶음 된장 분말 그리고
사골 우거지 베이스, 사골 추출물 분말, 조미 된장 분말 해가지고 약간 이게 안성탕면이 그 사골 된장 분말이 좀 살짝 그게 여기 쫄병수백이 없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성탕면 맛까지는 끓이면 구현이 안 된다는 거. 단 근데 이게 그냥 먹을 때는 약간 어? 이거 안성탕면 약간 그 과자처럼 먹는 그런 느낌이 살짝 나지. 근데 이 쫄병스낵이 살짝 달라요. 아무래도 쫄병스낵은 그 과자를, 이건 과자를 표방한 거고 이건 라면을 표방한 거예요.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맛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어쨌든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이 쓸데없이 보이는 실험 해봤는데, 여러분 과자는 그냥 과자로 드시고 라면은 그냥 라면으로 드세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